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모아서 해석하고 행간의 의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가 갖고 있는 뒷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반가운 소식은요. 임영웅이 또 기부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소아암 백혈병 하나를 위해서 상금을 기부를 했는데 한국 소아암 재단이 발표를 한 겁니다. 가수 임영웅이 선한 스타 가왕전 상금 150만 원을 이렇게 기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의 누적 기부 금액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4,110만 원인데 임영웅이 이제 한국 소아암 재단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4,110만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해 왔다. 이 시대의 히어로다라고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임영웅뿐만 아니라 영웅시대는요, 이렇게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서 임영웅과 영웅시대는요, 이 사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임영웅과 영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자, 이게 있습니다. 어제 나온 사진과 동영상인데요. 임영웅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멋진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영상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자전거 타고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의 한 어느 주택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탄 모습인데 이국적인 모습을 분위기를 풍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바구니에 흰꽃 그리고 이빵 같은 것을 넣고 있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임영웅이 우산 쓰고 자전거 타고 프로 청춘 만화의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를 쓴 어느 신문인가의 텐아시아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멋집니다. 임영웅은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예요. 뉴스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영웅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면 뉴스가 되고 임영웅을 소재로 방송을 해도 뉴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임영웅 자체가 뉴스메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전날은 힙합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주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자, 이틀 연속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또 화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면요. 자,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억 스트리밍. 자, 이른바 서클 차트의 플래티넘의 인증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건 스트리밍에서 1억 스트리밍을 한 거예요. 이렇게 1억 스트리밍에게 주는 서클 차트의 플래티넘을 인정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렇게 플래티넘을 인정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서클 차트는 가온 차트가 이렇게 변한 건데요. 바뀐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 플래티넘의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전에요. 이제 나만 믿어요도 이렇게 1억 스트리밍으로 플래티넘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억 스트리밍은 플래티넘이고요. 자, 이렇게 10억 스트리밍은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영웅이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억 스트리밍 플래티넘을 인정받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서클 차트 이야기인데요. 서클 차트 주간 다운로드 차트 부분에서 1위와 3위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다운로드를 가장 많이 한 노래가 어느 노래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보이시죠? 1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2위는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3위는 무지개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서클 차트 지난주 같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다운로드 차트에서 1위부터 3위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무지개가 이렇게 차지했다는, 점령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내일입니다. 임영웅이 드디어 2개월여 만에 이렇게 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TMA, The Fact Music Awards의 시상식에
자, 이렇게 출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생중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TMA 독점 라이브, 오직 아이돌 플러스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플러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볼수 있느냐? 그런데 두 가지예요.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고요. PC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웹을 깔아서 볼수 있고요. 그리고 PC에 웹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4시 30분에는 레드카펫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6시 30분서부터는 이제 본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20명이 참여를 하는데, 가수,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가수들 20명이 참여를 하는데, 임영웅, 그리고 영탁, 김호중도 출격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생중계된다는 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전 세계로 이 시상식이 생중계되는데요. 올해로 다섯 번째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프로스를 통해서 내일입니다. 내일 4시 30분, 그리고 6시 30분에 시상식의 레드카펫, 그리고 본 시상식이 아이돌 프로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데, 임영웅은 지난 8월 14일, IML 콘서트의 서울 공연을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2개월 가까운 시점에 이렇게 팬들을 만나는, 말하자면 대면하는 그런 시상식에 참여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8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그리고 6시 30분에 임영웅이 레드카펫과 그리고 노래 두 곡을 아마 부를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임영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을,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행간의 의미도 좀 정리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센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